여러분, 타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타르라는 단어를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곳이 담뱃갑 옆이죠. 담배는 종류마다 타르의 함량이 전부 다릅니다. 타르 함량이 6mg인 고타르 담배도 있고 0.1mg으로 비교적 적은 저타르 담배도 있죠. 그럼 저타르 담배면 덜 해로울까요? 지금부터 저희는 일반 담배와 저타르 담배, 그리고 관련형 전자담배, 이렇게 세 가지 담배를 직접 만든 담배 흡연기를 통해 흡연해보고 안에 있는 하얀 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일반 담배입니다. 타르 함량은 6mg이고요. 100개비를 태웠는데 100개비를 꽂고 불 붙이고 빼는 것보다 환풍이 되는 도색부스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뱃전내 맡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. 이 솜이 노래지는 거 보이시죠? 이건 뭐 거의 캐러멜 팝콘이랑 색깔이 비슷했습니다. 뚜껑을 열어보니 솜이 촉촉하게 노래져 있더라고요. 우리가 담배를 피면 우리 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죠? 폐가 아닌 목 쪽은 어떨까요? 이건 사람으로 치면 목입니다. 와, 엄청 까맣죠? 옆에 있기만 해도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. 안에 있는 찌꺼기를 빼봤습니다. 저 검게 묻어나온 거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더라고요. 지금도 나는 것 같아요. 와, 너무 더러워. 흡연기 바닥에도 이렇게 검은 찌꺼기의 흔적들이 있습니다. 자, 이게 타르 6mg짜리 담배였고요. 저 타르 담배 가보시죠. 와, 얘들아. 이거 다시 좀 넓혀서 다시 와, 이 얇은 담배가 한 개비에 4분이 걸려가지고 100개비면 400분. 그럼 6시간 40분? 지금 보시는 이 얇은 담배는 타르가 1mg으로 아까 보신 것의 6분의 1인데 그럼 그만큼 덜 해로울까요? 저타르 담배 실험 결과도 한번 보시죠. 일단 저타르 담배도 오리지널 팝콘이 캐러멜 팝콘이 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. 필터 쪽도 한번 볼게요. 우와, 뭐야 이거.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. 무슨 타르마 추파춥스 같은 게 묻어나오더라고요.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르는 그 측정 방법에 허점이 있습니다. 담배 필터 쪽에는 천공이라는 구멍이 있는데 이 천공 구멍의 크기와 개수 조절로 측정되는 타르의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담뱃잎 등 원료를 바꾸는 것 말고 외부 공기 희석량을 조절해 측정되는 함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우리가 실제 흡연을 할 때는 이 천공을 입술이나 손가락으로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흡연자의 습관에 따라 타르 흡입량이 14배에서 95배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저희가 실험한 바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.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 관련형 전자담배입니다. 전담은 이 특유의 찐내와 인공 과일향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연초와 관련형 전담의 가장 큰 차이는 불로 태우는가 아닌가인데요. 담배의 유해 성분은 일산화탄소 등이 불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. 오늘은 담배를 피울 때 발생하는 연기에 하얀 솜들이 접촉하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. 일반 담배와 저타르 담배 보시는 것처럼 둘 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.